안녕하세요. 저는 건신대학원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정혜승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교 신학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신대학원대학교는 오순절 성령체험적 신학과 사역을 탐구하고 교육시키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신학교는 단순히 신학 이론과 지식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본교 신학과의 모든 교수들은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초대 교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사적 능력과 충만이 현재에도 재현되고 체험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오순절적 성령 체험이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선교학, 실천신학 등 전 신학 영역과 사역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본교 신학과에 괄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본교의 특징은 성령의 은사 체험을 부정하는 일부 개신교의 비성서적인 입장을 따르지 않고 체험적 신학과 사역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부여합니다. 현대사회의 기독교 사역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건신대학원대학교는 다양한 신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신학학사, 교육부 학인 목회학 석사, 목회상담학 석사, 신학석사 찬양인도학, 그리고 여러 신학 전공 분야의 최고 학인 철학 박사입니다. 본교 졸업생들 중 대다수는 목회 현장으로 가지만 일부는 선교사와 신학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령 체험적 신학과 사역을 강조하는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본교 신학과에 꼭 오셔서 건전한 성서적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겸비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